친구가 지금 2002년생이네. 이모 갑진 무오 병진이에요. 이모 갑진 무오 병진이에요. 이모 갑진 무오 병진이에요. 2002년생 02년 남명이에요. 뭐 지금 뭐 18살 됐겠나? 그쵸? 예. 여러분 이제 이 사주를 여러분은 보자마자 지금 저 열 뭐 한 열쯤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15, 14 정도 됐겠죠? 그쵸? 예. 뭐 지금 뭐 중학교 지금 뭐 깨봐야 한 2, 3학년이 됐을 테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남 해놓고 무슨 제 관에서 마누라가 어떻고 뭐 이렇게 따지기에는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최종 고려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제관은 가지고 가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이모갑진 무오병진이 사주를 보자마자 저 사람이 지금 중학교 지금 2, 3학년짜리 아이가 지금 어떤 형국에 처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바로 읽어내셔야 돼. 바로 읽어내셔야 돼.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원궁 무제예요. 그렇죠? 제 없어요. 관은 지금 보니까 하나가 편관이 들어와 있네요. 편관이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자, 편관이 있는 사주에서 편관이 제대로 쓰여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편관이 제대로 쓰여지려면 식신이 있어야 돼. 네. 만약에 편관이 편관스럽게 무토가 편관이 제복을 받고 진짜로 이 감목스럽게 반듯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식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야 되는데 식신은 당연히 이제 금 중에서도 경금이 되든가 이렇게 될 건데 아니면 신금이 되든가 저희 임은 제 아닌가요? 제? 응, 제? 어, 제가 있죠. 쟤는 있네. 쟤는 있고 맞아, 이거 쟤는 그래요. 제가 있고 관이 편관이에요. 그렇죠? 무제는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이 편관이 편관스럽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런 식신이 들어와 있었을 때 우리가 식신 제살 해가지고 보다 반듯하게 이제 관이 살아나게 되고 만약에 관이 없는데 상관만 잔뜩 있다 그러면 관이 없으니까 성공 못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죠. 그랬을 때 상관이 상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관이 없는데 상관이 잔뜩 있다. 이 사람도 성공하는 거예요. 상관이 잔뜩 있는데 관이 있다 그러면 그 관도 깨진 거예요. 상관이 잔뜩 있으면 관이 없어야 돼. 그 편관이 있으려면 식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식신이 바란다. 그래서 상관과 다시 얘기해서 식신, 식상과 관성은 서로 상호 보완제예요. 대체제고. 그래서 둘이 잘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주가 15살 인생의 인생치고는 지금 이모 갑진 무오 병진 났으니까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신강하다 신약하다 보니까 대단히 신강 사주예요. 신강명인데 여러분 무오일주의 기본을 여러분은 벌써 공부를 하셨어. 그렇죠? 대단히 저렇게 신강한 사주를 놓고 보니까 이 진은 수고 수고를 낳아서 그래도 이 진토가 수고로서의 무토의 어떠한 무오의 이 화기를 잠재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임묘진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 목화의 양의 발산에 놓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미 진이 수고를 낳았다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관계로서 기본적으로 전부 다 토화 화 이렇게 화 해가지고 편관과 그 다음에 이 편재
재간 이외에 나머지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 비겁과 인성에 의해서 대단히 신강한 사주팔자가 되었다. 예. 자, 여러분 무오일주라고 하는 거 한번 특징 한번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무오일주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양인은 병오, 그 다음에 무오, 그리고 임자, 이 세 가지를 양의 간의 양인이라 그랬고, 거꾸로 정사, 기사, 개해를 우리는 음의 간으로 된 음인의 양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결국은 이 킹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 잘났습니다 하는 녀석이 역마의 시기에 역마로서 자기 힘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언제? 신혼에.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있겠어요? 아, 없지요. 그래서 2016년 중에서도 어느 때를 가장 조심하라고요? 병신월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시지만 사길신이 있고 사흉신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상거표가 들어오면은 살상거표 중에서도 금년은 효신이 들어와. 그렇지, 편인이요. 편인이 들어오면 되는 일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일이 꼬여 보여. 편인이 들어오면은 상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그만두게 하고, 편인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꼬여. 상관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 결과는 편인은 처음부터 안 돼. 꼬여.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중에서 가장 나쁜 살이 누구냐면 상관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직신이요, 편법살이요, 착각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행운에서 여러분 상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 오늘은 조용히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지만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부족은 뭔지 아시죠? 이 공부 자체가 부족이에요. 이 공부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관운이 들어왔다, 라망의 운이 들어왔다, 무슨 운에 놓이는 것이 삼재, 우리 1300원 그 운이 있죠. 그 운을 비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대개 들어온답니다. 1300원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 보고 지금 너 지금 저 이 공부하라 그러면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아이 이건 믿을 수 있잖아. 종교는 가질 수 있잖아요. 종교. 무오일주치고 종교가 무조건 무슨 종교에 대해 무오는요? 불교에 대해요. 이건 뭐 정해진 거예요. 무오요. 그래서 불교로서 그 다음에 이 무오일주는 아주 손꼽이 야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 서예라든가 붓글씨,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이런 거에 아주 달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지금부터 취미를 두셔야 되는데 어떤 취미냐? 종교는 가급적이면 불교가 좋겠다. 그랬더니 아, 우리는 집안 대대로 기독교입니다 이러더라고.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승화를 시킬 수 있도록 손 붙잡고 가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지금 ADHD에서 주의력 결핍증이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는 첫 번째 서예를 좀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컴퓨터라든가 그러니까 PC죠? 그 다음에 핸드폰. 이 핸드폰은 보긴 보되 오래 보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간질 증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요. 컴퓨터를 밥을 안 먹고 며칠 동안 한다는 거야. 갑자기 막 자지러지고 막 그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불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불이 강한 사람들이 피해야 될 무기가 있어요. PC하고
여러분 이거 피해야 된다니까 컴퓨터. 어른들도요 PC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다는 건 이 정신, 이 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심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포. 네. 심포는 마음의 이 마음을 싸고 있는 보따리란 얘기거든. 심포. 우리가 심포가 더럽다 그러잖아요. 심포를 어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눈빛. 눈빛 보면 아 음침하다, 음흉하다, 뭐 죽어있다, 살아있다, 나쁘다도 우리가 알잖아. 그 심보, 심이 받아들이는 것이, 눈은 원래 목이에요. 목의 동네지만 눈이 받아들이는 눈 자체는,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목이지만 눈 알 있잖아. 알, 알, 알. 요걸 뭐예요? 화야. 요게 심보야. 그래서 이 무원주가 화기가 충만한데 PC라든가 그 다음에 모바일을 오래 보잖아. 심보가 어떻게 됐어요? 심보. 심보 이 눈동자가 맛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에 계속 보세요. 이 정신이 팩 돌아버려요. 간질 증세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낮에 다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정황 얘기부터, 자유행위부터, 그 다음에 간질부터 다 있어요. 그 엄마가 살아갈 그 희망이 있겠어요? 돌아버리겠죠. 근데 인물은 못생겼을까요? 잘생겼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희지에, 시주에 특히 인성을 낳네요. 시주에 인성을 놓으면 뭐예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시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칠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장자 지명이다. 장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장자 지상이든 장자 지명이든 내가 막내로 태어나도 형제 가운데 형제들 이끌어야 될 상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모셔야 될 상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정신의 영역에서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먹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영역에서도 재물은 어떻다 그랬어요? 부모의 가진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상속 증여와 관여한다 그랬어요. 물론 상속은 내가 빚이 많으면 부모권 포기하면 돼.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 안 받으면 돼. 그럼 기본적으로 인성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내가 모신다고 하는 효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들의 이러한 보시자고, 장자 지명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의 영역을 가져가야 됐고 부모의 어떤 효자의 부모의 상속 증여까지 관여해야 될 이 아이가, 역사적 사명을 띈 아이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심한 거야. 이게 죽겠는 거야.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자, 이 사람은 어른이 아니다. 지금 아이에 대한 문제. 이 사주는 지금 우리는 명이라고 얘기한다. 명은 다시 얘기해서 체다. 이 체는 고종이요, 불변이요, 선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주가 아닌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녀석을 우리가 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유동성이요, 후천적이라고, 환경이요, 후천성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건드릴 수가 없어. 얘를 지금부터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건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가 뭐예요? 용신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도 장명법이 있어요. 이 용신법에는 수도 없게 많겠죠? 숫자에서부터 글자에서부터 색에서부터 방향 그 다음에 음식 뭐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논해줘야 되고 이 장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 이정에 의해서 특히 자원 오행에 의해서 없는 부족한 여기 쓰인 부족한 게 절대 부족한 게 뭐예요? 수예요. 수. 수를 잔뜩 집어넣어줘야 돼. 근데 이름도 불행하게도 화국이야.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돼요. 토국 아니면 화국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원오행을 저기를 볼 거 없어. 예를 들어서 목화토 금수인데 금 식상 이것도 필요 없어요. 물론 식상 넣어주면 좋아. 대개 수하고 금을 넣어주면 좋아요. 근데 수를 잔뜩 넣어줘도 괜찮아요. 저럴 때는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꺼줘야 돼요. 그래서 발음오행과 자원오행을 우리가 수로다가 돌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발음 오행 한다면 수가 들어가는 것은 마바파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만약에 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 자, 차가 들어갈 거고요.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음 오행을 짓든, 그 다음에 자원 오행을 짓든 수라든가 금을 넣어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방을 잠을 잘 때도 이렇게 무오의 킹 제왕을 놓은 사람이 남쪽으로다가 머리를 두고 두침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이장애가 들어.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가 보통 이 참대 잠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참대 입대고 잠은 입이 돌아간다 그러죠. 역설적인 거야. 역설적으로 불이 태강한 사주가 불이 태강한 곳에 놓고 잤다 그러면 입이 돌아간다. 말이 되겠어요? 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화국이 태가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잠을 자잖아. 반드시 이 입이 돌아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구이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헛것을 봐요. 잠이 안 와요. 이걸 갖다 빙의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빙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지만 빙의는 이 빙의는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로다가 뭐 귀신 신하라까는 얘기로 응? 조상의 귀신이 죽은 귀신이 이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게 빙의가 다시 얘기해서 이게 공황장애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 조울증이 되면 조현이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빙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양오행의 불균형 상태를 우리는 빙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음양은 밸런스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오는 현상을 빙의다. 그것도 화국이 쫙 깔리거나 그 다음에 금국이 쫙 깔릴 때 특히 이렇게 돼. 수국이 깔리면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수국은 울증이 들어와서 정신의 영역에서 접신하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와요. 근데 이 화, 금이 강한 애들은 행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조연이.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빙의 공황장애 조울증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용신법에 의해서 방을 잠을 잘 때도 서북방향으로다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쓴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숫자도 용신 개념의 숫자는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후천수를 쓴다. 그러니까 금의 숫자는 후천수로다가 7, 8이요 그 다음에 수의 숫자는 9하고 10이에요 후천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핸드폰 번호부터 핸드폰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제 자 공부해서는 알겠지만 010 뭐 어떤 사람은 뭐 010이 아니다 011 뭐 어디 있겠습니다만 1234에 1234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까지는 명이에요. 그렇죠. 이건 내가 손댈 수 없어.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여기는 내가 손댈 수 있죠. 이게 운이에요. 이 운을 대체적으로 이 숫자들을 사용을 해서 이 숫자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숫자가 이 숫자들을 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월지를 충하는 데서 토가 들어왔으니까 토충이죠. 그렇죠. 토충이니까 이 충이야. 술이야 술. 술충. 술충 몇 번이에요? 5하고 6이잖아. 그렇죠. 끝자가 5, 6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들. 행운 번호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 글자 색. 색도 금수의 색깔들. 이 사람들 침대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불이요. 되게 빨갛거나 노랗거나 이런 색 써요.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벽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흰색을 쓰거나 약간 어두운 색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토니까 목의 색깔도 괜찮겠죠?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의 색깔도 괜찮아요. 그래서 청의 색깔도 1, 2의 숫자를 같이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보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음식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가장 취약한 걸 가장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붉은색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색깔 있잖아요. 음식. 사실 그걸 제일 먹어야 될 색깔이야. 근데 제일 싫어해요. 좋은 음식이 입에 쓰듯이 가장 좋은 거를 가장 싫어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얘가 가장 좋아하는 거꾸로 화를 좋아한다고요. 고기를 좋아. 그 육류를 가급적. 그래서 이런 경우는 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검은색 이런 쪽이 좋은데 푸른색이라든가 흰색이 좋은데 안 먹겠지 얘들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색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붉은색을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겉에다 노란색을 안 입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속옷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입지 않는다. 팬티는 뭔 색깔 입어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우리가 특히 여자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다가 예쁜 뭐 반지 뭐 시계 목걸이 등 할 거 아니겠어요. 귀걸이고 뭐 이런 할 때도 노란색 금은 골드는 안 한다. 흰색 한다. 실버로 한다. 이게 다 뭐예요? 후천적 용신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팔자 소관이 하나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태가해서 뭉쳐져 있는 사주들 있죠. 이 사주의 균형을 잡고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용신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주들은 사실 용신이 필요 없을 정도. 왜? 여러분 보시지만 용신이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구별되는 사주 있어요? 잘 없어요. 이런 건 분명해. 태가한 사주들은. 근데 대체적으로 안 그래요. 보통의 사주들은요, 이게 신강한지 신약한지 이것도 모르겠어. 이거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용신을 가지고선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용신이 나왔으니까 격궁 얘기지만 격궁 뭐 당연히 진을계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비견격으로 놓여 있고 지고 막 이런 거를 용납을 안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친구들을 끌고서 내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 이렇게 용신법이 있고 이름 장명법. 그래서 우리가 후천성을 굉장히 이렇게 보완 보강을 해주면은 괜찮아져요. 어느 정도요. 괜찮은데 이제 자 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야, 너 진짜 꼴 보기 싫어. 너 군대 빨리 보내야지. 그래서 군대를 빨리 보냈다고 지참해요. 군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예요. 이거 한다고. 그래서 군대 이런 거를 빨리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용신법, 장명법을 우리가 후천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종교. 종교는 반드시 불교 쪽으로 다 믿고 그 다음에 부모가 용돈을 좀 주면서 충분하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기서 탈피해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이 아이의 이 상황을 비춰봐서 이 아이의 대운상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예단할 수 있는지 보면은 임오일주의 양남음녀로서 순행을 낳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진을 기준으로 월주를 화, 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의 영역인 술을 어떻게 해요? 상극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폭력성이 변한다. 술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럼 원진 규모를 논 사람 다 이래가지고 다 때려부수고 욕하고 그게 아니고 술을 먹었을 때 자기 제어 능력이 없어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중성격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진 났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술 먹지 말 것. 술을 기분 좋게 조금 먹지 해도 그거 조절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원진 규문의 가장 독약은 뭐냐면 술이에요. 마약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것만 안 하신다고 한다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원진 규문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직방사를 보잖아요. 그쵸? 연, 월, 일, 시, 사주의 직방사는 남녀 관계의 이념법의 궁합이 맞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연지가,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사귐. 만나는 건 자주 만나지만 짧은 만남, 긴 이별이야. 자주 만나요. 근데 사귀게 되지가 않아. 근데 월지가 들어오면 어때요? 월지가 들어오면은 이건 불운 개뱃살 이래가지고 절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때? 김포공항의 이별이라고 얘기돼.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김포공항에서 바이바이 하는 거야. 일지가 원진일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자식 놓고 헤어지는 경우예요. 아주 잔소리가 심하죠. 그 다음에 저 시지가 이 주가 원기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황혼이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진 규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원진 규문이 있는 사람은 못 살까? 그건 아니에요. 살긴 삽니다. 사는데 명리를 배웠다고 한다면 살아요. 우리가 명리를 배운 사람 같이. 근데 부부가 같이 배우면 삽니다. 근데 한쪽은 배웠는데 한쪽이 안 배우면 못 살아요. 그럼 이런 얘기 있죠. 무제사주를 결혼 못 할까요? 해요. 하는데 누구랑 해야지 오래 살까? 무관사주와. 무관사주는 무제사주와. 이게 인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진을 놓은 사람이 원진을 놓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까? 그 얘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건 정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리 공부를 같이 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명리 공부가 어떻게 보면 이 1300원을 놓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적이에요. 부적도 이렇게 큰 부적이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1300원을 이제 알았고요. 근데 남재관이라고 하는 건데 관은 어차피 이 사람과는 식신이 없어 제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하지 않고 또 보시면은 자
내가 이래. 근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하고 갑진에 뿌리를 놨기 때문에 결코 작지는 않아요. 결코 작지는 않아. 만약에 요만한 목이라고 한다면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양인의 가사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웃기는 얘기가 됐죠. 근데 이 사주는 토가 이만한데 목도 결코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방적으로 아주 그냥 못 됐거나 그러지, 자기 컨트롤 못 하거나 그러진 않아. 왜? 갑진이라고 하는 뿌리를 놨으니까. 또 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확 자빠지거나 망가질 사주는 아니에요. 그냥 일탈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의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대운의 흐름은 전부 다 불바다로 이미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연에서 10년 들어올 때 가끔 건에서 목, 그 다음에 수, 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만 팔자가 약간 반짝이다가 나머지 어때요? 화토로 들어오게 되면 또 난리 법석을 치우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사주팔자 자체를 우리가 평가한다면 이 사주팔자는 팔자 소관이 대단히 아주 조율하고, 그리고 어떤 돈 문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사주팔자. 직장생활이 돼야 안 돼요? 직장생활이 안 되죠. 인성으로 심각한 사주들 직장생활이 안 돼요.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성격이 되니 괴팍스러워요. 에디슨. 안 돼, 직장은. 그럼 내가 무언가를 배워서 가야 되는, 신강하니까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래서 돈도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잘 앉아서 근신할 수가 없어요. 불바다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팔자 자체는 한마디로 싹 깨진 사주 팔자. 이렇게 보죠. 우리가 아까 후천성을 위해서 용신법, 성명법으로다가 충분히 제어해 줄 수 있는 사주 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래서 요 친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만약에 이 친구의 부모가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담을 하러 왔을 땐 제가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군대 가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참아 못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이걸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용신법, 성명법 이런 걸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주를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라고 보고 질문을 가세요. 좀 황당한 질문인데요. 괜찮습니다.